안녕하세요. 형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걸 준비해 봤는데요. 김치입니다. 제가 묵은지를 사려고 그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신기한 김치를 발견을 해서 준비를 해 봤고요. 감귤 김치입니다. 이메프에서 구매했고요. 1kg에 4,800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절임 배추, 제주 감귤, 마늘, 사과, 배, 생강, 무, 당근, 부추, 특제육수, 새우젓, 매실요소, 찹쌀죽, 고추 액기스. 네, 모두 국산이라고 하고요. 김치에 감귤이라니 뭐 상당히 의외의 조합인데요. 바로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향은 상당히 오묘한데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의외의 조합인데요. 괜찮습니다. 약간 백김치 그런 느낌도 나고요. 표현하기가 조금 힘든데, 다시 한 번만 먹어볼게요. 자, 아무리 김치가 맛있어도 술안주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수육과 햇반을 돌려왔습니다. 밥한 숟가락 떠서 자, 이번엔 고기랑 함께 자, 고기를 잘 싸서 나는 고기랑 먹었을 때더 맛있네. 감귤 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돼지고기가 입안에 들어간 순간부터 끝까지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까지 잡내가 조금도 안 나요. 자, 한번 더. 술을 부르는 이마. 국물도 깔끔하고 시원한데, 저처럼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청양고추 몇개 썰어 넣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치미 같은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가래떡이나 뭐 시루떡, 그리고 이제 군고구마 같은 거랑 같이 드셔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치 좋아하시는 분들, 동치미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시 좋은 정보와 맛있는 먹거리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굿바이, see you again!